보이세요? 와, 진짜 제 주먹보다 더 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좋은 자료인데요. 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고유 어종은 63개래요. 3개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장어과, 잉어과, 미꾸리과, 동자개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북한의 서식, 멸종어종 이런 식으로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요,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룩새코 미꾸리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1급이나 2급이라는 것 뜻이고요. 뭐 수수 미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중고기 참중고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뭐 참국, 예,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다 이제 선택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다의 서식, 여기 보면 점줄 망둑, 쿰벽, 말뚝, 망둥어, 뭐 적뱅어 뭐 이런 것들은 뭐 바다에 살고요. 어쨌든 이 표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야. 가래떡밥으로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이거 음주잔디로 하면 뒤집어져. 짱이야 진짜. 아, 이거요? 응. 오, 이게 좋네. 자꾸 일어나 애들이. 이게 흰점박이. 그럼 깔끔하게 키우고. 우리 돕사들. 확실히 저 포스가 있어요. 진짜 장수는. 이게 형이 키우는 바로 토드입니까? 토드? 두꺼비? 이거는 한국 두꺼비지. 예. 네. 제가 예전에 채집할 때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주먹보다 크던데. 우와, 왜 이렇게 커요? 암컷이라서. 와, 제가 크다고 생각한 거보다 두 배가 크네요 진짜.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보이세요? 와, 진짜 제 주먹보다 더 긴 것 같아요 진짜. 장난 아니네. 아, 엄청 많이 커지는구나. 해외에 있는 토드보다 더 큰데요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청개구리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는 김에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이거 무슨 암컷이냐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자, 이 친구가 넓적사슴벌레 암컷. 그 다음에 이게 강원도나 이제 용인 쪽에서, 요정부 쪽에서 잡히는 갱사슴벌레 암컷입니다. 무슨 차이인지는 배를 뒤집어 까면 아는데, 얘는 다리에 이렇게 노란 색깔 마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홍다리 사슴벌레인데 암컷은 없네요. 자, 홍다리 사슴벌레는 배가 이렇게 붉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붉어요. 그리고 애사슴벌레 암컷, 그다음에 톱사슴벌레 암컷. 자, 제가 알려드리기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영상을 찍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형님이 잡으셨던 그건가요? 와일드시. 크, 엷은 털. 우리나라에서 진짜 보기 드문 친구죠. 털보왕 사슴벌레랑 이 친구는요 진짜 귀한 친구예요. 이건 직접 잡으신 개체라고 하네요. 다 내가 잡은 게. 아, 요것도요 다? 아, 진짜요? 오, 이거는 수컷 암컷 한 쌍이네요 이거. 크, 이거. 야, 오, 이것도 크다 꽤. 야, 자, 이거는 바로 멋쟁이 딱정벌레과죠 다. 얘네들은 육식하고 지렁이 먹고 하는 친구들인데 색깔이 워낙 다양해서 많이 모으고 컬렉션 하시는 분들 굉장히. 오, 왕사 제법 큰데요? 오, 이거 그거다. 스틸리블러. 네. 너네 가게에서 갖고 온 거. 네. 아, 화이트니도 있네요. 형, 이게 안 간지러워요? 털을 안 날려요. 안 날려요? 아예 만지질 않으니까. 아, 스틸리블러 잘 있네. 지금 여기에 얘 되게 진하게 쳐놨잖아요 형. 이게 허물 벗으려고.